부들부들해지면서 수분감이 정말 즉각적으로 채워지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 향이 기절입니다. 기절이야. 얘는 진짜 고급쯤이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이거 유출되면 큰일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면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뷰티 제품들부터 리빙템 그리고 패션템까지 추가해봤으니까 다채롭게 영상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뷰티 제품부터 싹 훑을게요. 요거는 앰플랜의 세라마이드샷 앰플이고요. 100ml 대용량 사이즈입니다. 워낙에 좀 유명템이긴 한데 많은 건성 김미연 친구들의 피부를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우선 주르륵 흐르는 그런 물 타입이 아니라요. 이렇게 조금 찐득하고 녹진 않은 그런 앰플 제형입니다. 밤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레이어 팍팍 찹찹 해주고 있거든요. 얘를 딱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피부 겉면에 그 우유 필터막을 딱 씌워준 것처럼 부들부들해지면서 수분감이 정말 즉각적으로 채워지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입 이렇게 아 벌리면 볼 쫙쫙 찢어지는 그 느낌 있죠. 그게 이제 스물스물 올려고 해서 저도 요즘에 밤에 정말 듬뿍 올려주고 자는 중이에요. 확실히 조금 여러 번 절여줘도 피부가 편안하다 라는 느낌도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건조, 속당김이 훨씬 적어져서 아 오늘 조금 피부가 고생했는데 오늘 피부 좀 건조한 것 같아 하는 날에 바르는 보습 앰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록자분들 중에 나는 보습 앰플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나름 신상템인데요. 바로 요 엔트로피의 브로우 컬러 애쉬 브라운입니다. 기존에 제가 추천을 몇 개월 전에 드렸을 때는 탈색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염색할 수 있는 초코 브라운 컬러가 나와서 이거 완전 진짜 요물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눈썹 염색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미지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제가 원하는 그 부드러운 치구미에 조금 더 가까워져서 이거는 빼먹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엔트로피 탈색제를 사용을 하거나 미용실을 갔을 때 눈썹 염색을 받았는데 이 탈색제가 아무래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냅두면 비기 싫게 너무 빨리 노래져가지고 진짜 한 30초도 안 두고 저는 뗐거든요. 그러면 노란 느낌보다는 브라운 게 나오긴 하는데 어떤 데는 브라운, 어떤 데는 내 원래 검정 눈썹이 섞여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다는 느낌은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엔트로피에서도 우리 고객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애쉬 브라운 컬러를 출시해서 저 이거 한 두 번 써봤는데 이제 염색을 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미용실에 안 가도 됩니다. 우선 사용 방법 자체가 정말 간단한 게 요 크림 타입의 뚜껑 있죠? 여기에 이 크림과 이 가루 이거를 1:1 비율로 그냥 섞어주시고 여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그냥 브로우에 쓱쓱 발라주면 되거든요. 여기 설명서에는 20분 정도 방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발의 양이나 굵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맨 처음 해볼 땐 한 10분만 냅둬보세요. 만약에 난 해봤는데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러면 그다음부터 5분, 10분 늘려서 내 눈썹에 알맞은 그 양을 점점 찾아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내 이목구비가 약간 강한 게 이 눈썹 때문인 것 같다 아니면 나는 너무 눈썹이 두껍고 진해서 살짝 염색을 하고 싶었는데 매번 미용실 가는 게 너무 귀찮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거 집에서 한 번만 꼭 해보세요. 최근 드린 제품 중에 진짜 꿀템이라서 이거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은 나왔다. 나의 요즘 최애 베이스. 요거는 시세이도의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 글로 파운데이션 120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던 게 여름에 구매했을 때도 제형 자체는 너무 좋고 진짜 고급지고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윤광이 나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여름에는 약간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용하니까 어머 진짜 기가 막혀. 저는 오늘도 이걸로 피부 표현을 싹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은은한 피부 좋아 보이는 광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뿜뿜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파우더로 누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피부가 맑고 좀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백화점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가 이 조르주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요거였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촉촉, 조금 더 윤광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 이 시쉐이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촉촉하고 광이 나다 보니까 커버력 자체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파데 단계에서 진짜 100%로 커버를 싹 다 해버리면 너무 텁텁해 보이고 두꺼워 보일 수 있거든요. 얘로 한 80 정도 가주시고 나머지 20은 국소 부위만 컨실러로 쏙쏙 가린다는 느낌으로 가줘야 이 시쉐이도만의 그 예쁜 피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고급쯤이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을, 겨울 동안 내내 예쁘게 잘 쓸 수 있는 베이스라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금 딱 쓰면 너무나 잘 어울릴 법한 향기템 두 가지 가볼게요. 첫 번째는 향수인데요. 프레데릭 말의 로디베입니다. 이거는 제가 올 봄쯤에 아마 올렸던 왓츠마이백에서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 향수인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있어서 파우치에 갖고 다닌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가을에, 겨울에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이 로디베가 프렌치로 겨울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포근하고 그 폭닥한 살냄새인데요. 왠지 그 여름이나 봄에서 느껴질 법한 막 달큰하고 뭔가 상쾌한 이런 느낌보다는 한층 눌려져 있고 조금 차분하면서 깔끔한 향이거든요. 이 로디베가 플레르드포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저는 두 개 다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로디베가 조금 더 제 취향이었어요. 원래도 살냄새를 엄청 좋아하지 않는 게 되게 많은 살냄새들이 저는 멀미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에 절대 못 뿌려. 그래서 저는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제 취향이 아닌 향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풀뽀를 구매를 했을 만큼 너무나 좋은 향이고 멀미가 거의 나지 않는 향인 건 맞는데 그것도 여름에 뿌리면 약간의 울렁거림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디베는 완전 그 포근한 애기 살냄새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게다가 잔향도 뭔가 가을에 잘 어울리는 되게 포근한 향이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아몬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견과류가 떠오를 정도로 가을에 뭔가 더 잘 어울리는 향이고 그 자연스러운 맛은 있으면서도 차분함과 세련됨을 같이 가져가는 좀 분위기 있는 향수라서 몽독자들도 향수 찾고 계셨다면 이 로디베 한번 꼭 시향해보세요.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은 짠! 역시 보습 잃을 수 없어. 얘는 휘프트의 무화 버터인데요. 바디 크림이에요. 제가 이 제품도 너무 좋아해서 벌써 한 3통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가을 하면 우리 무화가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진짜 이 향이 기절입니다. 기절이야. 얘는 뭐 실제로 몸에 바르면 더 좋지만 우리 보통 파자마는 한 이틀, 3일 정도 입잖아요. 근데 첫째 날 이 제품 바르고 파자마 입고 자잖아요. 셋째 날까지도 그 향이 쭉 은은하게 남아있습니다. 얘는 바르잖아요? 몽독자들 계속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팔냄새를 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서 독보적인 무화과 향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얘는 또 좋은 게 바디 버터잖아요. 제형이 정말 버터처럼 조금 꾸덕하고 리치한 편이에요. 나는 얼굴 포함 그냥 온몸 전체가 싹 다 건조한 편이다 하시면 이 제형도 엄청난 보습감을 주는 아이라서 진짜 소량만 발라도 각질이 이렇게 싹 잠재워지거든요. 향 미쳤죠? 보습감도 미쳤죠? 잔향까지 오래요. 이것도 이제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다 쓰면 바로 재구매할 정도로 너무나 질리지도 않고 사랑하는 그런 바디 제품입니다. 다음은 패션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글로니의 후디인데요. 요즘 거의 저희 교복템 수준으로 정말 맨날 입고 있는 후디입니다. 저는 가을 되면은 기본적으로 맨투맨과 후디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요즘 날씨 자체가 그냥 긴팔에 딱 후드 입기 좋은 날씨라서 그런지 진짜 자주 손이 가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글로니 폼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한 3개 정도 옷을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회색 후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곳곳에 디테일이 정말 많은 그런 후디입니다. 우선 저는 회색 맨투맨과 후디가 10개는 넘을 정도로 정말 회색깔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넥라인이 보통 후디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얘는 밑에까지 파여있다. 이게 너무 키포인트인 게 나 오늘 조금 편한 무드로 가겠어. 이럴 때는 평소에 입듯이 그냥 무지색의 이너를 받쳐 입어주면 되고요. 가을이니까 안에 컬러 포인트를 살짝 주고 싶다 이럴 때도 조금 깊게 V자로 파져 있다 보니까 이 포인트 컬러가 너무 예쁘게 보여서 좋더라고요. 이 모자부터 아래 떨어지는 라인까지 그냥 핏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그런 후디예요. 이 글로니 로고랑 이 스트링이 떨어지는 기장감도 정말 딱 좋고요. 포켓 디테일까지 있어서 자칫하면
너무 심심할 뻔했던 딱 그 정석 기본의 후디에 조금 변화구를 준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해서 회색 후드에 관심 많으셨던 몽독자들은 아마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게다가 가을에 우리 이런 회색 후드 안에 입고 겉에 코트, 롱코트 걸쳐주면 또 센스 천재만재 되잖아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다양할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미드나잇의 바이커 부츠입니다. 이건 제가 초가을에 저의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영상에도 담아놨다가 실제로 구매를 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부츠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글로니 후디처럼 그냥 바이커 부츠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을 법한 정석의 그런 디자인이지만 얘도 디테일이 예사롭지 않다고요. 우선 적당히 벌키하고 저는 여기 발목 부분이 너무 와이드한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얘는 양말 위에 얘만 신었을 때 딱 좋은 넓이고요. 그리고 바지를 살짝 넣어서 입어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부츠 살 때 거의 1번으로 보는 게 이 발목의 사이즈랑 이 넓이인 사람으로서 아주아주 만족했고요. 이 버클이 달려있는 부분이 그냥 민자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주름이 안쪽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에서 봤을 때 적당히 벌어진 이 자연스러운 주름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는 또 가을 부츠는 약간의 굽이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굽이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도 딱히 발이 아프지 않았던 제품입니다. 게다가 우리 부츠는 앞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얄쌍하고 뾰족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각지지도 않은 부드러운 곡선에 심지어 블랙이라서 여기저기 좀 코디하기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진짜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실용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몽독자들 요거는 꼭 겟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짠! 요거는 프레탈이라는 브랜드의 아마 신생 브랜드라서 처음 보는 몽독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깔끔한 청가방 안에 들어있는 건 바로 요렇게 작은 미니 경추베개입니다. 제가 저번 삶의 질 영상에서도 돌레란 베개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베개에 너무나 예민한 사람이고 그만큼 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베개를 쓰냐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진짜 천차만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평상시에는 돌레란 베개를 무조건 쓰는데 그거는 어디 여행 갈 때 갖고 다니기엔 사이즈가 너무 솔직히 커요. 근데 얘가 딱 그렇게 어디 갈 때 갖고 다니기 너무너무 실용적이더라고요. 우선 얘는 사용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데다가 여기에다 목을 베고 자는 거거든요. 저는 워낙에도 낮은 베개를 선호하고 여행 가서도 사실 베개가 좀 높다 하면 그냥 높은 베개는 아예 안 베고 수건 말아서 자는 편이거든요. 낮은 베개라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 낮은 베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목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특히 수건을 옆에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자면서 목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디귿자 사이에 목을 딱 넣으니까 이 양쪽의 이 높이감 때문에 목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딱 막혀있는 느낌? 그래서 얘를 베다 보니까 뭐야 이 베개 여러모로 너무 꼼꼼하고 섬세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자면서 생기는 이런 목주름 있죠? 생활 목주름. 그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진짜 진짜 가벼워가지고 짐의 부피를 많이 차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가방 안에 딱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가 너무 편하잖아요. 여행 다닐 때마다 이 베개가 문제였다 하시는 몽독자들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짠! 바로 일기인데요. 이거는 제품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요즘 저의 생활 습관 중에서 저 스스로도 조금 뿌듯하고 확실히 이거는 써보니까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몽독자들한테 꼭꼭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 왓츠인마이백에서도 정말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일기를 원래 안 쓰던 인간이었거든요. 다이어리를 쓰긴 하지만 정말 특별한 날이 있을 때 1년에 그냥 몇 번 손꼽힐 정도만 기록을 해뒀는데 요즘에는 길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한두 줄이어도 괜찮으니까 맨날 기록을 하는 습관을 좀 남겨보자 해서 두 달 넘게 유지 중인 습관인데 일기를 맨날 쓰는 게 생각보다 작은 성취감도 들고 뭔가 나와의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니지만 그냥 내 의지로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오는 성취감도 너무 좋고요. 사실 우리가 이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생각을 흘려보내기 너무 쉽잖아요. 아니면 미디어 그냥 보면서 생각을 안 해버리거나 아싸리. 근데 이 일기를 쓰는 시간만큼은 뭔가 내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고 내 진짜 속마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진짜로 이 일기를 뭔가 멋있게 쓴다거나 막 한땀 한땀 정말 정제된 단어들로 쓰지 않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요. 정말 날것의 감정과 날것의 단어들을 그냥 다 적어놓은 일기장이라 사실 이거 유출되면 큰일 나는데요. 그만큼 소소하게 가슴이 좀 뻥 뚫리는 느낌까지 있어서 이 일기 쓰는 습관은 오히려 우리 몽독자들
아이가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입니다. 제가 쓰는 노트는 이렇게 라인이 끝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막 한 장씩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두 줄 쓸 때도 있고 막 다섯 줄, 언제는 막 열 줄. 네, 사실 어떤 노트를 쓰느냐 1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맨날 한 줄이라도 쓰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깨닫고 우리 몽독자들에게 꼭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도 다 끝이 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근데 저 성격상 제가 좋아하는 거, 좋은 거 발견하면은 주변에 널리 다 공유하고 싶어하는 성격인지라 우리 몽독자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할 때, 좋은 정보를 드릴 때 전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